그땐 진심이었어요. 오빠를 사랑하는데 오빠 집이 부자라서 결혼 안 하겠다는 거. 저 솔직히 그때 이해 못했거든요. 오빠를 사랑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결혼했잖아요. 아가씨, 나는 오빠가 처음이었어요. 오빠가 첫 남자였어요? 남자로도 처음이었지만 사람으로서도 처음이었어요. 내가 아무 말안 했는데도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내 인생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은 사람. 우재 씨가 미국으로 떠난 뒤에 알았거든요. 그럼 정말 내 환경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네요? 사람에 따라서는요. 정말 그렇게 싫을 수도 있는 거였구나. 그렇구나. 아가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의사를 관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커피 쏟아 가면 계속 화낼 수도 없고, 가뜩이나 마른 애가, 이게 제가 어쩌면 좋아. 말로 자식 키우지 말고 걱정되면 올라가 봐. 냉장고에 쟁여둔 보약이라도 들고 올라가 먹이든가. 엄마란 사람이야, 아휴. 맞다, 맞다, 맞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너 왜 미용이방에서 나오니? 아가씨한테 따뜻한 홍삼하고 한약 좀 주느라고요. 그래? 들어가 보세요. 아직 잠 안 들었을 거예요. 그래. 수고했네. 아니에요. 안녕히 주무세요. 언제 또 그런 건 챙겼대? 대표사 했던 거구나. 이 영화 같이 보자니까. 내일 봐요. 오늘은 진술서 검토할 거 있어. 내일 출근해서 해. 내가 일거리 집에 가져오지 말랬지. 내가 그러라고 변호사 하라 그랬냐? 그럼 뭐, 나는 뭐 자기랑 놀아주려고 변호사 했나? 이거 지난주부터 같이 보기로 한 거다. 내일 오전에 상담 예약 있어서 안 돼요. 혼자 봐요. 아님 이번 일요일. 아, 가차 없네. 얼마나 기다려주면 돼? 한 시간 반. 알았어. 책 보고 있을게. 들리면 자요? 어쩜 저렇게 남편 앞에서 웃으면서 할 얘기 탁탁하고 카리스마 있어? 완전 우리 우재 조현진하네. 비결이 뭐야 대체? 오빠 얼굴 좀 봐. 가뜩이나 작은 얼굴. 없어지겠다. 왜? 아니에요. 상우 오빠 금방 출근했어요. 빨리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됐는지 안 물어봤다. 궁금해 죽겠네. 오늘도 수고하자. 야, 누가
드디어 낙하산 줄 끊어지고 추락하는구나.